우리나라의 이 닭고기 산호름에 아이 흔들흔들 그려 놓으시구려. 그 나라 여기 계신 사령관 하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령관 들어보신 분 한 수만 더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 아, 무슨 서울 대학교에 식당이 없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기가 할인관이야. 아, 독점입니다. 네? 맞았죠? 이해하셨죠? 제가 요새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서울 대학교 생활을 지도하게 하면 김혜영 과장님이 계세요, 김혜영 과장님. 아, 김혜영 과장님 얼굴이 크지만 그게 여우야요. 제가 대학 시절 때부터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서울대학교에 물건을 하이뽑고 기지고기하고 대소에 집어넣으려고. 결국은 대사관에도 성공이 못하고 하늘 와서 하늘 닭고기를 2년 만에 제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입점을 시켜줬는데 그랬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누라 50대고 김혜영 과장 내려왔어요. 과장님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그 과장이 이제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최정희 대신이 계세요. 봤어요. 두 분 다 막강하시죠. 생활복지제나 막 서울대 가는 법이 그쪽으로 힘을 못 씁니다. 생활복지제에. 그래서 제가 그 아주 대단하신 실력과 김혜영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참 이제는 이제 거래관계를 떠나서 좋은 우리 할인 제품을 서울대학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공급을 하냐? 신분 생각하는 것 따지면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가목, 그 치즈스틱, 그 다음에, 버거 패티, 이런 따로 햄버거 먹을 수 있는, 그게 다 할인에서 공급해주는데, 치즈버거 패티가 다 할인에서 공급해주는데, 그 제품들이 다, 제가 공급했을 때 한 5만 500개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서울대학하고 거래합니다. 서울대학은 무조건 막 비워주고, 구도 안 나니까, 서울대학 그거 안 나죠, 그죠? 서울대학은 많이 탈수록 좋은 거래세에서 아주 치우려한 거래세인데,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담장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인당을 다 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자에서 말씀드리고, 그 롯데리아 TFC, 아시죠? 거기에 다 또 할인당을 합니다. 그리고 페리카마, 페리카마. 여러분, 어디로 와서 믿고 오셨죠? 스코틀랜드 와서 벌써 믿고 오셨죠? 거기에는 성전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었죠? 그 한 군데가 DHC인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스폰서하는데 40만원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변화시키기 사장님이 언제 기회가 되면 이사님 그분의 그 청산농사님 그분의 눈으로 대단합니다. 중국의 변화시키기 진출하고 나중에 대단한 것도 보이시는데 그분은 변화시키기 우리 하민이 또 국제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 다 멋지시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하민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러시기 대한항공 아시죠? 대한항공. 왜 대한항공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대한항공에 흥미로운 풍문인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계단 풍문으로 박수동원님이 매일 공부다니시는데 거기 또 테이커링에서 또 제가 집어넣으려고 또 지내시니 그것도 집어넣어서 대한항공 독점 안전직구 이런 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년 전입니다. 18년 전에 하민이 전혀 유통에 할인하고 구경을 못한 건 누가 한 10년 만에 할인이 이렇게 컸다. 그런 얘기를 기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셨죠. 북한에 가셨을 때 박공장 보셨죠. 박공장.
Yeah.
친구들한테도 혹시 이상님한테 제가 여기 강의 나갔던지 교수님 좀 잘 좀 하고 여러분 꼬시길 달리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진짜 요원까지 전화기 빡 잡습니다. 그 이유가 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을 제가 서울대학교 정문에 딱 입시교수 한 2시간 가니까 한일에 한번 조직을 해서 한일의 중공 같은 공장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맞다가 뭐 그랬습니다만,
또 하늘이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리산의 역사를 그 자신과 90년도 아시아 함께 88 올림픽대 기사가 갑자기 컸습니다. 저도 있었고 제가 작년 4월 달에 빌린 공부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구도 위기가 됐을 때 제가 작년 4월 달에 빌린 공부 정확하게 1800만원 딱 갔던 것 중에 지금 나가라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기사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부도가 버렸어요. 아이들이 사진만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김홍국 회장님이 장안 앞에 가서 이거가 백제라 잘가라 한겨울에 김홍국 장안 지원다고 그렇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아니라 그때 정부에서 지원 안 했으면요 여러분 다 고기고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부 그때 장관님이 정신으로 참 결정을 많은 판단 하셨어요. 진짜 우리 이 한국가 하늘만이 큰 게 아니라 지금 제육협회 하나 그 위가 전체의 위장이 김홍국 위장이에요. 지금 위장님이 가서 대표로 힘들지만 내가 가겠다. 400억 달러 우리 나라에서 한번 더 부담을 크게 빼서 그걸 이제 위장님의 상대를 얻고 아예 임금자금 받고 그래서 일사가 크다가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광우병 사건, 구제역 사건, 이제 구제가 막 터지다 보니까 박국이 형 막 갔기 시작합니다.
같이 그 조화원의 할인에서 얼마 안 돼 멀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와보셨죠? 아무 친구들 있을 때 그 국보 거기 그 일산지 근처에서 한 일이나 어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오시게 되면 꼭 관람수부터 관람해서 관람수를 한번 정해서 한번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아니 뭐 어떤 말에 지금은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구도 한인 익스프레스라는 게 일부 겁니다. 우리 독자적인 그 구간에 캐터링 사업을 제가 이번에 맡았습니다. 캐터링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캐터링의 시작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캐터링의 시작은 이 페이팅의 시작에서 시작하는 게 캐터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캐터링 급식, 단체 급식, 네? 지금 그 당시 이제 SBS에서 뭐, 이런 단체 급식이요. 그런 그 전자금을 한대서 출발하는 이들은 해결해서 말입니다. 또 캐터링 시장이 연 한 5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제 캐터링 시장에, 우리 이제 소, 돼지, 밥, 네, 중원만, 중원 오리지를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입수를 했는데, 우리 사업자입니다. 명심 우리 한국 종합축산회사로 일단 앞으로 방향을 이제 본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의 그 알칸소스 교회 그 이 클린턴 행정부를 지원해서 타이스라는 미국의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타이스. 타이스라는 회사 세계적인 한국이 회사인데 그 회사가 종합축산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급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이제 성장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제라는 사람이 사립주식장에 가서 상이 받다. 저한테 언제 수술 한번 하겠다 해서 떨어지지 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실이라는 건 그런 게 예측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에서 한국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의 농가, 육대계 농가에서 이렇게 살구라고 농가와 지하에서 살구라고 원재료니 원재료라는 것도 평화를 주고 그래서 육대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평화 안에서 부하가 되는 게 딱 큰 기회예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 통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꾸기는 짧아도 되는 겁니다. 부하가 딱 생기는 부하의 병아리가 그리고 부하의 병아리가 이제 한 1kg 500 정도 1kg 200에서 500 정도 어미 달고 되려면 리치로는 35에서 80인 거지. 그럼 짧게 짧죠. 그냥 바꾸기 양지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충격들이 많습니다. 바꾸기가 폭락하면 그냥 쫄딱 나갔다가 바꾸기가 바꾸면 한 달간 다녀 같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뭐 마에스카스 하고 막 일어났던 축이 축이 아니라 바꾸기 시세가 매일 바뀝니다. 뒤처럼. 그래서 우리 회장이 참 그 순간을 있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예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과 아까는 경영에 대한 어떤 도덕체 도덕지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부터 해결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도덕체제로 하면 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저 신호등 잘 지켜라. 부모님이 인사가 돼라. 그런데 나도 도덕지에 전 아직까지 저 때는 그런 도덕지가 없어서 몰랐지만 근데 그 방식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말씀 하세요. 호텔에 가면 화장실 중재가 거의 호텔이 있는 종업원들이 짝짝이 놓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 경영은. 그러니까 우리 저 화장실 호텔 때나 그런 일반 화장실, 서울 화장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화장실은 그 메뉴로 만들어놓고 하기에 해야 된다. 또 그 경영은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고 직접 가서 본인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서 실천 경영하고 그렇게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에 대한 그 소유를 우리에 통해서 농가에 우리가 축적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살수있나고 선수 우리 각지의 농장에서 이제 살고 하면 이제 육계를 말합니다. 종교가 큰 기술을 우리 또 가치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계가 30만 층의 초복이 10월 11일에 초복 중복 만족되면 삼계탕 한 그릇씩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죠? 부모님들한테 삼계탕 정을 이번 복대 꼭 하세요. 지가 축소 삼계탕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삼계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닭고기가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서 삼계탕 먹을 때 뼈가 포함하는 냉동닭이야. 알았죠? 뼈가 포함하면 그건 냉장이야. 동태가 맛있어요? 생태가 맛있지? 생태. 우리 한국 사람도 생태 좋아하잖아요. 신선하고. 일본 사람도 신선한 거 좋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입이 닭고기 수입이 된다 그래도 신선한 상태의 닭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닭고기 사람은 계속 성장 인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계탕 드실 때 나무로 저 삼계탕 드시면 아마 냉동나무로 아마 저기 삼계탕을 줄 겁니다. 드실 수 있으면 이름이 있는 집 가서 드세요. 그럼 뼈가 새었습니다. 근데 꼬막하면 그거는 분명히 냉동 같은 겁니다. 뼈가 혼자 이제 탕식을 하나 전달해 드렸고, 또 삼계탕 낙도 그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불법인데 나라에서 불법이 되어있어요.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식으로 살을 낳는 게 알을 낳는 게 안 좋다고. 그 다음에 육계의 수컷하고 교자를 시키면 100세 일하는 동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라서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죠. 아이로고 누가 나왔는데 그 닭은 35일 40일을 키워도 그 닭은 크지 않습니다. 한 500g.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우리 약병아리, 우리 노인에서 약병아리, 약병아리 그랬죠? 그 약병아리가 왜 이렇게 좋으냐면은 육질이 단단하고 아주 고기가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백대인들은 다리가 길고 많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식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계형도 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계형 닭을 너도나고 요즘 이제 살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왜 이런 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냐면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면 사실상 동남아시아 사람도 삼계탕 좋아해요. 일본만 가면 일본의 그 유명한 한식점이 그 갑자기 생각하는데 거기서 삼계탕 우리나라도 한 8만원 정도 풀던데 그게 우리 한인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아합니다. 삼계탕. 일본 사람 삼계탕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전통 한식 제품 사진이 지금 이제 삼계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좀 그 제품이 백세일을 이용한 제품이라는 걸 친구들 알고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말해 초복이 10월 11일 되면 30만 원수가 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0만 원수 정도 이게 생산이 돼서 초복 때는 아까 뭐 유통부 과장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장들이 차를 갖고 옵니다. 차를 익사해 죽을 차를 갖고 가려고 진짜입니다. 이게 뭐 제목이 되지 않고 초복 중복 말고 근데 비가 오면 맞죠? 진짜입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데 안 팔립니다. 햇빛이 쬐겠죠. 아직 날이 길게 말해서 삼계탕 한 그릇 먹는다고. 몸보지 말라고. 대고기가 수많은 경로 시대에 되지만 삼계탕도 그때 많이 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하림은 성주지 귀지기라고 기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억에 그 성주는 마이크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림은 육과공은 다 그렇게 비슷한데,
이제 산업 수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지만 낙수 수준으로 이런 기회를 이렇게 모시는 데 있다. 전체적인 어떤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독일의 분위기는 더 재미있을 거고요. 뭐가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거는 제가 이래서 이번에 사고 됐습니다. 이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용과를 지킨 너게, 과일을 지킨 뭐, 햄소리지, 그 다음에 하얀 속살,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겠죠.
발휘해서 아직까지 이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진지분들한테는 뭐 여러 번 주셔서 제가 이제 먹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아들이 이제 콜라겐 성분이 많다는 얘기고요. 여자분들은 살찌기 싫어하는 여자분들 바쁘게 많이 치우십니다. 바쁘기를 먹지 않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대도 길에 달라오리가 지금 목표를 있고, 고속도로 길에 저희가 막 꽂히고 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 스마일. 거기만 바꿔볼까 할수 있는 그만한 종이컵을 놓은 것도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아메리카나, 그런 데서 치킨 먹어, 할인해서 막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리 레스토랑. 여기 꼭 드시는 분들도 드시겠지만, 골프장에, 하나는, 링, 가슴살 같은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KFC 호텔이야,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와,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도 내일 오시겠습니다. 공급하고 있고, 이건 직접 우리가 다 공급합니다. 물론 다 아웃소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할인 자회사인 할인 익스프레스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인 특수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서 그 회사에서 물을 필요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에서 요즘 이제 농산, 농산TV 홈쇼핑 앱입니다, 한인이.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농산 쪽까지 리스크를 받았습니다. 앱인데, 여기에 오늘도 방송을 했습니다. 냉동 세트로 오늘 한 거, 제가 보고 왔더니 여기서 한 거, 한 2천만 원 들어왔다고 보고 왔는데,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냉동 식품을 지금 접목시켜서 이제 매출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 쇼핑몰은 아직 미비합니다. 그러나, 삼성 쇼핑몰, 뭐, 인터파크, 옥션, 미스파이스는 이번 추석 선물세 주인들은 사장님하고 좀 이렇게 조인해서 좀 바라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기술 앞서졌습니다. 만두염을 썼어요. 이번엔 하이브로 제가 상품권을 빌려서 완전히 하는 기술로 서로 빈빈 일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하고 또 같은 것은 그 이사에 유감스럽게 유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일일수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유쾌국과 PX에 우리 제품이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인 제품 어디 가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핵심적인 다 들어갔지만 그 저변에 달린 그 점포들 훌륭하지 않습니다. 목감 시장이 맞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크다는 거죠. 그 시장을 지금 이제 공략 시도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인은,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닭고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내년, 시장 시작도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은, 쫓아올 예정은 없습니다. 네, 세타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의 육가공 공장은 20톤 세타예요. 한인은 200톤 세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200톤 규모를 만들려면 4대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 돼요. 그 공장을 지으려면 한인은 쫓아올 기업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또 투자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인이 그 어떤 독주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에게 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상 성장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닭고기 시장으로 시장의 27%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면 갈수록 선진국에서 닭고기를 많이 먹는데 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파이스미트가 이제 전체 이 유류 시장을 많이 이제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 그리빙 뭐 한식 제품 우리 맛에 맞는 제품을 많이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닭고기 갈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 그 국민 식사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계탕 즉석 흥계탕은 실버 흥분 내지는 진짜 이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흥계탕을 이런 얘기도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밤에 모셨던 상담관이 연대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도 드셨더니, 어? 이렇게도 드셨더니, 와이프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정도? 시키면 시키라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성공시대는 꼭 보십시오. 앞으로 경영을